예배 때는 온통 예수님이 나를 향하신 관심. 그죠? 그럼 오늘 지적받았다. 아, 예수님이 화나셨구나. 어떡하지? 아니, 화나신 예수님한테 달라고 기도니 무슨 응답이 있겠어요? 그죠? 병준 예수님한테 고쳐달라고 기도하니 무슨 응답이 있겠어요? 하나님, 이래서 저에게 병을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잠시 잠깐 흔적은 제가 소유하고 얘기할 테니 내보내주세요, 하나님. 아니,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눈물 흘리면서. 그죠? 죄야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교회에서 봉사한 것이 얼마나 이런 거예요. 내가 속속을.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관심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신앙의 독립을 시켜서 쫙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날마다 회사의 종속, 세상의 종속, 욕심의 종속, 맨 이런 것만 하니까요.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하게 해서 다 이뤄놓고 가셨는데, 뒤따라만 가면 되는데.